향긋한 음식 냄새 이끌려 도착한 곳은 이미 인산이네. 그런 것 같은데요? 촛불향이 탁 나네. 어디 뭐 드시는 거예요? 더덕구이요. 오, 이거예요, 더덕구이. 빨간 색깔 군침 도는 더덕구이가 이 집에 손꼽히는 메뉴라는데요. 숯불로운 양념에 숯불로 굽는 게 별미. 이거 저 청평가에 산에서 캐서. 산에서 직접 캔 거예요? 그럼요. 건강식이에요. 숯불에 살짝 익혀 더덕의 아삭아삭한 질감도 살아나는데요. 오봉산도 식후경. 보기만 해도 푸짐하죠? 어, 향이 벌써부터. 오. 물에 구워서 그런지 확실히 이 숯향도 같이 확 나면서 더덕구이에 이은 또 하나의 별미. 숟가락으로 막걸리 있어야 되는데요. 얘는 정말 직접 담근 거라서 그런지 도토리 냄새가 확 나요. 오, 건강식이죠.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이 맛. 수저도 절대 놓지 않았는데요. 왜 우리 밥 맛있는 거 먹을 때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. 이렇게 야외에서 먹으니까 정말 입뿐만 아니라 눈까지 즐거운 맛인 것 같고요. 자연의 푸짐한 한상 차림 맛보